제11회 남양주 다산기 전국 리틀야구 대회가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4팀 늘어난 90개 팀 1,700명이 참가해 해를 거듭할수록 더 뜨거워지는 다산기 대회의 흥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체육회, 남양주시야구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 리틀야구연맹과 남양주시 리틀야구단이 주관했는데요. 개막식에는 이서구 남양주시장, 박철수 수석부단장, 이정열 남양주야구협회장, 한영관 한국 리틀야구연맹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전국의 어린 야구 꿈나무들이 남양주시에서 꿈을 펼치며 성숙한 스포츠맨십을 익혀가길 응원합니다.